자, 확통 전범위 모의고사 6회 문제 풀이합니다. 1회부터 5회까지는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 느낌을 합리한 사람 중에 필요하면 앞에 거 얘기해. 그럼 뽑아줄 테니까 또 풀어보고 관련된 내용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난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앞에서부터 문제 풀이할 텐데. 자, 일단 뭐첫 번째 11번을 질문을 했어요. 봅시다, 일단 한번. 자, 11번에 나와 있는 문제. 일단은 지금 뭐 이게 약간 어떤 응용 문제처럼 보이죠? 동전을 던졌어. 그래서 모든 앞면이 나오면 2점을 얻고, 그 다음에 그 밖에 경우에는 1점이 있는 게임을 했는데, 다섯 번 했을 때 얻은 점수가 0점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럼 이제 상황이 일단 두 가지 상황이네. 그죠? 이기고 졌다라 생각할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기면 플러스 2점을 먹고, 지면 1점을 까이는데, 요건 이제 점수고. 그럼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확률을 생각해보면, 자, 이기기 위한 확률은 두 개의 동전을 던졌는데, 모두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4분의 1의 확률로 이기는 거고, 4분의 3의 확률로 어떻게 된다? 예, 진다는 얘기죠. 점수 이렇게 되고. 그럼 그거에 대한 횟수도 미지수로 잡아요. 횟수. 일어난 횟수. 그래서 얘를 미지수로 할까? 얘를 미지수로 할까? 근데 일단 점수를 이미 X라 했기 때문에 X 말고 다른 미지수인, 예를 들어 A번, 예를 들어 이겼다. 그럼 몇번 지는 거야? O-A번. 지는 거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얻는 나의 점수는 그럼 몇 점? 자, 두 번, A번. 2점을 먹으니까 2A만큼의 점수를 먹겠고, 그 다음에 O-A번만큼은 1점을 뺏기니까, 그럼 마이너스 뭐가 되냐면, O-A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X거든. 근데 요것이 몇번 이상? 0번 이상이 되고 싶다. 점수가 0점 이상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주시면, 사실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계산해 주시면, 3A가 5보다 크거나 같고, 맞죠? 는 있고. 그럼 A가 뭐가 돼? 자, 일단 A가 될수 있는 값은 0부터 5까지 가능할 텐데, 1점 얼마나 크면,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거에 대한 여사건이 0하고 1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아, 이 상황이, 이 독립시행이, 이 사건에 대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1인 이런 짓을 다섯 번을 실시했는데, 빵번 일어나는 거랑 한번 일어나는 걸 빼자. 그래서 1 빼기 P, A가 0일 확률과고, 그 다음 P, A가 얼마가 될 확률? A가 1이 될 확률을 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1 빼기, 선생님, 다섯 번 중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뭐가? 4분의 1의 확률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럼 4분의 3의 확률만 다, 뭐야, 다섯 번 일어났다. 요거 하고, 선생님, 네 번, 다섯 번 중에 한번 일어났다. 뭐가? 4분의 1의 확률로 그것이 한번 일어나고, 그럼 4분의 3의 확률로는 나머지 네 번만큼 실패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원명으로 보면 독립시행이에요. 조건부 확률,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시험범위 들어가는 친구도 아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확률변수만 씌우면 통계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건부 확률만이긴 하지만 통계로 나올 수 있고, 통계적 추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디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뒷부분 들어간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알겠죠? 독립시행입니다. 독립시행. 이름은 독립시행. 그리고 니네가 수학적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 야, 너 지난번 시험범위 여기까지 알았더니, 아, 이것까지요. 이러고 안 돼.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에 용어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야 돼. 그잖아? 시험법 어디냐? 거기 뭐 그거 뭐 이런 거이 안에 저희 이번 시험법은 조건부 확률의 뭐 어디까지다. 저희는 독립과 종속에 관련된 부분까지다. 뭐 이항 분포까지다. 내가 배우고 있는 게 뭔지는 알아야지. 그죠? 11번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4번. 아까 뭐 검사해 보니까 14번을 제일 많이 틀렸더라고. 자, 14번 문제.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건 어디 들어가는 개념이냐? 순열 조합에 들어가는 중복 조합의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중복 조합. 그니까 다시 얘기도 이제 귀찮으니까 이제 안 할게. 야, 그럼 이거 갖다 확률 내면 확률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1부터 몇 가지 중에 뽑았는데 이것이 홀수일 확률을 구해라. 아니면 이거인 변수로 X를 확률 분포 뭐 확률 변수 X를 하겠다. 그러면 사실 이 문제가 내가 이게 전범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거 지나간 범위지만 이거 이용한 확률 나오면 어떡할 거고, 이거 나오는 통계 나오면 어떡할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이 우리가 이제 사실 확통은 전체적인 한 범위로 보셔야지, 이걸 뭐 시험 범위를 자제거적에 따질 건 없는 건데. 일단 보겠습니다. 야, 일단은 먼저 이 개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다. 그럼 만약에 위에 있는 조건 무시하고 이 조건만 나온 경우는 ABCD가 자연수냐 아니면 0을 허약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에 ABCD가 0을 허락한다라고 하면, 자, 사과랑 배랑 귤이랑 감이랑 합해서 12개 사야 됩니다. 자, 4H12로 생각하면 돼. 4개 물건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12개 물건을 사는 방법인 4H12. 근데 만약에 ABCD가 만약에 자연수여야 된다. 그한 개씩은 반드시 사셔야 된다. 그 내가 4개 중에 원래 12개 사려 했는데 바구니 4개가 빠져요. 하나씩 사야 된다 했으니까. 내가 원래 빈 바구니가 12개였는데
사과도 하나 담고 배도 하나 담고 귤도 담고 감도 담으면 개수 줄어드니까 그냥 사이즈 8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A, B, C, D 중에 홀수의 개수가 두 개래요. 그럼 짝수도 두 개가 돼주셔야 돼. 자, 그러면은 내가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 경우에서 첫 번째, 자, 누가 홀수가 될 것이고 누가 짝수가 될 것인지를 먼저 니네가 결정을 해야 돼. 그럼 내가 네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해서 너 홀수해 라고 하면 나머지는 짝수가 되니까 그 경우의 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4C. 그래서 A하고 B가 홀수가 되고 C하고 D가 뭐가 된다? 짝수가 된다고 가정을 할 거야. 그럼 얘가 홀수인데 그럼 홀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사람들은 2x 더하기 1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x 빼기 1이라 하는 사람도 있거든? 둘 다 훨씬 홀수가 되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0 집어넣을 수 있지. 자연수 홀수에 대해서. 얘는 0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둘 중에 니네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뭘 선택하는 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0이 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니네가 체크하시면 돼. 자, 성혁아 왼쪽으로 할까 오른쪽으로 할까? 네가 하는 대로 할게. 왼쪽으로 할게. 자, 얘를 2x 더하기 1이라 해서 아, x는 음이 아닌 정수야. 음이 아닌 정수라는 거. 자, 0을 허락한다는 거 반드시 체크하고 하셔야 되고 그럼 얘도 홀수니까 그럼 너도 2y 더하기 1. 오케이? y도 음이 아닌 실수. 음이 아닌 정수. 뭐 0이라든지 자연수를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럼 C하고 D는 짝수니까 그럼 짝수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뭐 2z 더하기 2라 쓰는 사람도 있고 2z라 쓰는 사람도 있고 2z 마이너스 2라고 쓰는 사람인데 그럼 이 중에 뭐가 가장 적합할까요? 이 상황에서 뭐가 반드시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럼 짝수를 얘기해야 되는 거야. 자연수 중에 종결하면 뭐 선택할래? 이 중에 더하기? 나도 더하기 할 거야. 선생님 이게 더 편한데 왜 그래요? 만약에 내가 얘를 하잖아? 그럼 z는 또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되지. 조건들이 꼬이면 좀 불편하거든. 그럼 네가 지금 이미 x하고 y가 0이 가능한 걸 얘기했으니까 0부터 집어넣을 거니까 그럼 나머지도 0부터 가능한 거. 이거 0부터 하면 마이너스 안 되거든. 그럼 0부터 하면 0? 내가 원하는 거 아니거든. 그럼 이렇게 2x 더하기 2라고 놓는 것이 적합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만약에 2x 빼기 1의 태클을 탔잖아? 그 자연수잖아? 그럼 걔를 2z로 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의 유지를 좀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가 처음에 뭘 잡았냐에 따라 얘도 좀 달라지게 된다는 거. 그게 편하다는 거죠. 의문 아니고. 그럼 z도 의미 아닌 정수고. 그래서 2w 더하기 2라고 놓으라는 얘기죠. 0이 가능한 변수들로. 그럼 이 조건들을 다 집어넣어. 그럼 여기다 다 집어넣잖아? 그럼 두 번째는 나식이 뭐가 되느냐? 자, 2x 더하기 2y 더하기 2 더하기 2z인데 여기는 잘 봐, 집중해. 자, 얘네들을 나식에 집어넣고 상수를 오른쪽에 옮겨. 그럼 1, 2, 3, 4, 5, 6이 넘어가면 오른쪽은 6이 남는데 왼쪽은 뭐가 남아? 2x 더하기 2y 더하기 2z 더하기 자 2w 되고 그 양변 2로 나눠주시면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얼마다? 자 3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이놈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0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가지 물건 중에서 자유롭게 세 개를 선택하는 방법인 4h3을 곱해주시면 되겠다. 근데 뭐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얘랑 얘랑 더하면 7인데 1을 빼세요. 그리고 뽑던 거 계속 뽑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NHR은 얘랑 얘랑 더한 N 더하기 R-1에서 뽑던 계속 R개를 뽑아라. 이게 중복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됐냐? 곱하시면 되는 거야. 자 이게 바로 14번 문제였다. 자, 잘 기억해 주시고 중복조합은 되게 자주 사용이 되는 게 이제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전혀 중복조합이 아닌 문제들도 중복조합으로 해결을 하고 해설에는 그렇게 안 풀었는데 중복조합 이용하면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아마 몇 번 얘기했지만 모든 문제들은 가급적이면 중복조합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중복조합으로 갖고 와가지고 푸는 게 좋다. 좋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6번 문제를 질문했어요. 자, 16번. 오늘까지만 질문 받는 거야. 자, 우리 이거는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얘기고 시험 범위 통계적 추정 가장 마지막 단원입니다. 뭐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 안 들어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확통의 마지막 범위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거의 매번 나오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 수능에서는 계속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지금 실내 구간이라는 건 뭐 다 설명하긴 뭐해. 내가 모평균을 A와 B 사이에 있다고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데 실내 구간의 길이는 바로 B에서 A를 뺀 이것이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다.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게 공식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 공식이면 자, 이 K 곱하기 뭐가 되고 루트 N분의 시그마고 그럼 모비율에 관한 신뢰 구간의 길이 공식이 뭐냐면 이 K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PQ 근데 우리가 PQ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를 보통 햇을 이용해서 계산한다라는 거 이거 한마디 좀 잔소리 중간고사 끝나고 한 세 번 설명했어요 세 번 설명했다고 첫날도 설명하고 니네가 한번 해달라 설명하고 그때 애들 막 지각해가지고 설명하고 세 번 설명했어 세 번 아니 아직까지 아닌 거야 이거를 답답한 거 지금 그럼 지금 얘가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이니까 이거예요 얘가 0.098 이하가 되고 싶은 이 부등식을 푸시는 거야 근데 궁금한 게 뭐야 N이 궁금한 거야 그럼 문제에서 분명히 시그마하고 K는 알려줬겠지 시그마는 뭐다 원래는 모표준 편차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해야 된다 근데 싹 훑어보니까 모표준 편차 0.5가 주어져 있어요 0.5를 대입합니다 K는 뭐냐 요게 K죠 요게 K가 되는 이유도 세 번 설명했다 중간고사 끝나고 요게 K고 여기 이게 바로 보다 신뢰도가 되게 된다 신뢰도 요것이 K 여러 개 주어지면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설명했고 그죠 자 그럼 여기 K니까 1.96 집어넣어서 이제 좀 짜증나는 분수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야 2 곱하기 1.96 곱하기 0.5면 2분의 1이죠 그리고 루트 n이 넘어가면 여기 얼마면 0.098 곱하기 루트 n 일단 소수를 없애는 게 제일 좋아 하나 둘 셋 움직이니까 양변에 뭘 곱한다? 1000을 곱해요 그럼 98이 되고요 이 1000 곱하면 뿅뿅뿅 하니까 1960 이렇게 되고 루트 n이 곱해지죠? 그 약분의 얼마다? 20이에요 루트 n이 그 n의 값은 누구보다? 400보다 크다 끝 게임 끝 공식만 외우시면 끝나는 문제가 나와요 장난컨에 나온다고 이 문제가 아니 수능 말고 시험에 이번 시험범위 들어간 친구들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16번 문제다 공식만 외우면 게임 끝 신뢰건의 길이 공식 야 왜냐면 이게 원래는 이러잖아 뭐 모평균 기준으로 뭐를 빼고 뭐 이런 걸 많이 시키잖아 근데 산술 계산 시키기 귀찮은 거야 이거 개념은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산술 계산 시키는 건 좀 귀찮으니까 신뢰곤의 기이 공식을 제일 많이 물어본다고 물어보는 게 내가 그런 문제라면 뽑은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실제로 오늘도 나중에 과제 한번 보세요 거의 다 그런 문제들 자 밑에 있는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은 이제 경우의 수 문제인데 그래서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더라고 자 지금 이 지금 창문을 봐요 창문을 내가 지금 현재 뭐 할 거냐면 노란색 정사각형 모양의 CTG하고 뭐 밑에 있는 그림 보죠 뭐 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놈을 노란색 이런 CTG 두 개를 붙일 위치를 일단 먼저 선정을 해야 돼 얘는 지금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얘를 뭐 돌린다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서로 다른 창문 네 짝 중에서 노란색을 선택할 4C를 먼저 선택을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다 노란색을 색칠하고 뭐 여기도 노란색을 색칠했다 가정을 해볼게 자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 서로 다른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네 개를 저 나머지 창문 두 개 다 붙여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붙이는 방법을 이제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니네가 오해할까봐 사선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사선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거든 그럼 첫 번째 창문에 사선을 이렇게 그냐 이렇게 그냐 두 가지 그럼 두 번째 창문에 사선을 이렇게 그냐 이렇게 그냐 두 가지 그럼 사선을 긋는 방법이 일단 네 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사선을 이렇게 걷고 두 번째 사선을 이렇게 긋는 거죠 되겠냐? 그럼 서로 다른 네 가지 위치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위치에 서로 다른 네 개의 CTG를 분배하는 방법 사팩토리알이죠 끝난 거야 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자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일단 먼저 디테일하게 구별되는 직각 이등변은 나중에 붙이고 먼저 노란색을 칠할 곳 선택 그 다음에 CTG의 대각선의 방향을 선택하는 방법 네 가지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네 가지의 네 가지 CTG를 바르는 방법 사팩토리알이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18번 문제를 또 질문을 했는데 자 봅시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제네 자 조건부 확률의 실상을 문제 아 중요한 문제죠 이미 어떤 상황 발생을 했는데 그 과거를 찾아가는 문제 자 어떤 표현을 보셔야 된다 때를 찾아야 돼 때 어디 있어 자 A 더하기 B는 짝수이고 C는 홀수일 때 A가 짝수였을 확률을 구해라 야 일단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때를 보시고 때 앞에 A 더하기 B는 짝수이고 C는 홀수일 때를 X라는 사건으로 놓고 그 다음에 A가 짝수였다는 사건을 내가 Y라고 둬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이미 X가 일어난 상황에서 Y가 일어날 확률 야 X가 이미 일어났는데 Y가 일어날 확률인 자 요거
이렇게 기호와 표시하는 걸 일단 기본으로 해주셔야 돼요. 서술형에서도 원하는 거고. 정윤아, 조건부 확률 시험범위 들어가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 자, 그럼 니네가 이제 물론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약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 간단간단하게 P1, P2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럼 일단 이거는 뭘 깔아야 돼? 밑에는 PX를 바닥에 깔시고, 그 다음 분자에 뭐가 하셔야 돼? PX 곱하기 Y 가주셔야 돼. 근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거 꼭 이렇게 안 해도 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 일단 이걸 설명하고 그다음 쉽게 하는 방법 설명해볼게. 야, 그러면 일단 PX 확률로 가야 돼. 내가 지금 알겠지만 홀수 3개, 짝수 3개야. 근데 순서대로 ABC를 끊는단 말이야. 근데 PX는 바로 뭐야? 야, A 더하기 B가 짝수래. 근데 A 더하기 B가 짝수가 되는 방법이 홀홀도 있고 짝짝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C가 홀수가 되는 방법. 그럼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PX는 우리가 뭐하고 뭐를 사실은 더해줘야 되는 거냐면 처음에 홀이 나오고 나서 어차피 C는 홀수 고정이죠. 홀수가 나오는 확률하고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오고 짝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야 돼. 그잖아? 그럼 처음에 홀수 나올 확률 얼마? 6분의 1이죠. 아 미쳤나봐. 6분의 3이죠. 내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으니까 그럼 그 다음 게 나올 확률 얼마다? 그 5분의 2. 그 다음 나올 확률 얼마다? 4분의 1. 이게 홀이 나올 확률이에요. 홀수가 3개니까. 첫 번째 홀수. 1하고 3은 구별하는 게 아니니까. 홀수냐 짝수냐만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자 홀수 3개 중에 뭐 나올 거냐? 2개 나오고 1개 나오고. 자 그럼 짝짝홀 갈까? 짝짝홀? 자 6분의 3의 확률로 짝수 나오고 5분의 2의 확률로 짝수 나오고 근데 마지막에 홀수 나올 확률 얼마다? 4분의 3이겠죠. 홀수가 3개 남았으니까. 요거 2개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분자는 뭐야? 이런 상황 중에서 A가 짝수를 쓸 확률. 그럼 바로 분자가 의미하는 게 A가 짝수를 쓸 확률인 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 2개 분의 요게 분자로 올라가는 거야. 요거 2개 분의 요것이 분자로 올라가는 거야. 자 X하고 Y는 교집합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거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일어나야 되는데 그 조건 중에서 어떤 조건? A가 짝수였을 조건도 만족하는 거. 둘 중에 A가 짝수였을 조건도 만족하는 거. 그럼 이 두 개 중에 이게 올라가겠죠. 근데 어차피 번분수 때리면 밑에는 6, 5, 4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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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한 6분의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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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한 18 근데 그 중에 이 친구라 했으니까 아 바로 24분의 18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할만한 문제죠. 자 일단 먼저 얘를 보고 아 이게 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경우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는 조건부 확률 문제, 실생활 문제 아주 유명한 문제고 유식하게 얘를 뭐라 한다? 베이지의 정리라고 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내가 원하는 상황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 뭐 고등학교 땐 그런 표현을 쓰진 않지만 기억하셔야 된다 이것도. 알겠죠? 이게 내가 수능에도 자주 나오고 이것도. 알겠지? 자 밑에 있는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아, 자 아까 실내 구간에 대한 길이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어. 실내 구간의 길이가 과연 얼마가 되느냐 라고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고 근데 지금 얘는 뭐였지만 비율에 관한 실내 구간의 길이니까 그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 중에 두 번째 공식을 사용해 주셔야 된다. 다음 시간에 이거 질문 진짜 안 받아. 야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 L은 어떻게 된다고? 자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PQ로 가는 게 맞는데 자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은 모비를 몰라서 추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P-hat, Q-hat을 대신 사용하는 경우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다. 이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 2 곱하기 K는 어딨어? 어, K K K 1.96 K 루트 N 혹시 알아? 루트 N? 루트 N 몇 개 뽑았니? 300개 뽑았대요. 300개 루트 N. 그 비율이 얼마다고? 뽑았는데 그 중에 4분의 3이 걔를 선호하더라. 그 4분의 3이 선호하고 그 나머지 4분의 1은 선호하지 않더라. 야 계산하면 끝이야. 이게 4점이야? 그지? 끝난 거야. 계산하시면 돼. 자 혹시 루트 밖으로 빼는 요령 좀 알려줘? 이것도 번분수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마지막에 좀 그지 같잖아? 그럼 이게 얘랑 얘랑 곱한 게 밑으로 가야 되니까 그럼 300 곱하기 4 곱하기 4가 그죠? 4 곱하기 4가 밑으로 깔리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뭐하고 1하고 3을 곱한 게 되니까 3하고 3을 곱하면 여기가 얼마야? 14 곱하기 16 곱하기 16,000 40분으로 나온다는 게 40분 물론 그냥 나가시면 돼. 약분하고 하셔도 되는데 헷갈리시면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끝났어. 자 20번 문제 볼게요. 자 20번은 질문 안 했구나. 20번 질문 안 했어. Sorry. 넘어갈게요.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21번도 질문 안 했네? 21번 안 궁금한 거야? 괜찮아? 21번? 괜찮은 거야? 아, 시도를 못 해봐서? 그 21번은 한번 천천히 해봐.
내가 이제 사실은 4점짜리를 배치를 했는데 21번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가가 뭔지 나가 뭔지 계산하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면 내가 볼 때 일단 딴 거 해보고 시간 남으면 설명해 볼게.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볼게. 23번. 아, 이것도 아 이거 23번도 좀 그래. 이거 원순열 기본 문제인데. 자, 우리가 사실은 원순열은 얘네 뺑글뺑글 돌아갈까 봐 문제인데 궁금해 뭐야?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야,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뭐 해?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애들을 먼저 나열을 해. 그럼 남학생 3명을 먼저 원탁에 나열하는 방법. 근데 이 문제가 질문이 나온 이유는 니네가 예전에 원순열을 할 때 왜 내가 걔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외워서 그런 거예요. 왜 원순열을 하나를 빼야 되고 왜 이웃하지 않을 때 이웃해도 상관없는 걸 먼저 나열하는가. 그걸 사실은 좀 이해를 좀 하고 원리를 좀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적용했으면은 기억이 좀 오래 남거든. 근데 그냥 에이 원순열을 하나 빼래. 그냥 이유 없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제 나중에 이게 계속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나중에 니네가 혹시 확통을 다시 할 거야. 겨울 방학 때면 다시 할 텐데 그때는 그게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좀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지 않겠느냐. 야, 보세요. 일단 남학생 3명을 원탁에 나열하는 방법은 한 명을 제외하고 돌리면 되니까 그럼 2팩토리얼이고 자리 3개 생겼어. 여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 그 여학생 1번이 자리 선택하는 방법 3가지, 여학생 2번이 자리 선택 2가지. 끝난 거야. 넘어가. 자, 27번이 아니라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 25번 볼게. 25번. 25번. 자, 이거 뭐야 또? 또 나왔어. 신뢰관의 길이, 비율에 대한 신뢰관의 길이, 모비율에 대한 신뢰관의 길이 공식이 또 나왔죠. 선생님, 신뢰 구간의 길이가 이거더라. 자,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자, 뭐 평균이냐, 뭐 비율이냐. 비율이네요. 그래서 비율에 대한 신뢰관의 길이 공식인 자, P햇 Q햇이라고 하는 신뢰관의 길이가 얼마가 되고 싶다? 0.0784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기 K는 얼마? 1.96이고 P햇은 40% 5분의 2고 얘가 5분의 2고 그럼 그 안에 6건은 얘는 5분의 3이고 그런데 N값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끝났죠? 넘기고 양변 만 곱하신 다음에 약분화 계산 끝. 뭐 우리 속된 말로 개쉬워요. 개쉬워요. 자, 그럼 니네가 지금 궁금한 게 그럴 수 있어.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럴까 공식이? 왜 신뢰 구간의 길이 공식이 이럴까? 궁금하면 아까 선생님이 내려가서 통계 총 봤더니 한 1시간 10분 15분 되더라고. 보시면 충분히 설명돼 있어요. 정규분. 근데 통계 추정을 보기 전에 내가 정규분포를 잘 몰라. 그럼 정규분포 보셔야 돼. 정규분포를 가지고 통계적 추정하는 거니까 보시고 그 앞에 있는 이항분포랑 확률분포는 다 좀 다른 개념이니까 만약에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정규분포를 먼저 보는 게 낫다. 알겠죠? 얘네가 이것만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 자, 끝난 거야 벌써? 끝난 거야. 26번. 자,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반복해서 던져. 네, 세 번째까지 나온 눈의 수의 총합이 처음으로 4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달라. 자,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볼까요? 내가 주사위를 세 번 던졌거든? 근데 여기까지 던진 눈을 딱 더했더니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4 이상이 아니었는데 세 번째 던진 주사위까지 합했더니 처음으로 4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처음에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이 나오면 그 다음 그다음에는 2 이상의 눈 중에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이 없고 만약에 1이 나오고 그 다음 2가 나왔다 그럼 반드시 1로 마무리 져주셔야 되고 아니지 1 이상이면 다 되는 거지 그지? 아무거나 다 되는 거고 올 올 올 다 되시는 거고 그리고 2가 나오고 1이 나왔다 그것도 올 다 가능하고 근데 2, 2는 안 되죠 이미 두 번째 4가 되니까 경우수는 세 가지로 나누시면 돼 이해됐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처음에 6분의 1의 확률로 1이 나오고 두 번째 6분의 1은 1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1을 제외한 아무거나 나오면 되니까 요거의 확률은 6분의 5. 그럼 요건 뭡니까? 6분의 1의 확률로 1이 나오고 6분의 1의 확률로 2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그럼 요거는 6분의 1의 확률로 2가 나오고 6분의 1의 확률로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다. 여기서 더해주시면 요것도 해결. 26번 문제였어요. 자, 27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거야. 자, 주사위를 던졌는데 세 번째까지 나온 눈의 수의 총합이 처음으로 4 이상 4나 5나 6이나 이렇게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떤 눈이 나왔어야 되느냐 나눠 생각하시면 이것도 어려운 건 없다. 자, 27번 찾아야 돼. 일단 긴데 자, 얘가 뭐 학급 대표로 농구 선수에 들어가기 위해선 자유투하고 3점 슛을 쏘는데 두 개 이상씩 집어넣어야지만 대표로 뽑힐 수가 있대. 근데 얘가 실패를 했어. 대표로 못 뽑혔어. 자, 못 뽑혔는데, 자, 일단 뭐 정리 좀 할게. 문제가 길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자, 일단 먼저 자유투는요,
성공할 확률이 얼마냐면 2분의 1이야. 그리고 3점 슛은요? 3점 슛은요? 들어갈 확률이 얼마냐면 3분의 1이야. 근데 이 중에 두 개 이상을 집어넣어야지만 우리는 뭐다? 대표로 뽑힐 수가 있는 거야. 자유투도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3점 슛 성공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잘한다고 뽑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철수가 뽑히지 못했을 때 니네 시험지는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때 못 뽑혔어. 철수가 대표로 뽑혀지 못했을 때 자 철수가 대표가 되지 못했을 때 펜이 지금 돌기도 시작을 했어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오래돼서 그래. 오래돼서 고쳐야겠지. 이러다 멈추면 겁나는 거야. 폭발할까봐 그죠? 뻥 하고 터지진 않아. 심하지? 이거 오래돼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얘도 오래됐고. 아니 그래. 이게 진짜 몇 년 됐지? 2010년인가 11년에 샀으니까 한 8년? 9년? 아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보세요. 철수가 좀 집중이 좀 안 되는 분위기지만 철수가 대표로 뽑히지 못했을 때 철수가 2점 슛도 한 개, 자유투도 한 개, 3점 슛도 한 개 성공했을 확률. 자 얘가 대표로 뽑히지 못하는 방법이 어떻게 많아 작어?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자유투하고 3점 슛을 했는데 둘 다 두 개 이상 맞아야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 얘가 빵개 가능하고 빵개 한 개가 불합격 확률이 되는 거야? 한 개 빵개 가능하고 한 개 가능하고 그럼 한 개하고 세 개도 가능한 거 아니야? 0개하고 세 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경우가 너무 많아. 그 이것들을 하나하나 구한 다음에 그것들 중에서 한 개 이러기엔 너무 좀 노가다란 심하다는 얘기죠.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 자 정석자로 가자. 자 철수가 대표로 뽑히지 못한 이 사건을 X라 하고 철수가 자유투 한 개랑 3점슛 하나를 집어넣은 사건을 Y라고 하면 아 이 문제는 바로 이미 X는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Y가 일어날 확률인 조건 확률을 구하는 문제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 멈추면 이게 괜히 또 이렇게 그죠? 막 열심히 돌다가 아니야 열이 식어서 멈춘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일단 가겠습니다. 베이스에 뭘 깝니까? PX를 깔죠. 분자에 뭐가 가냐? PX 규제 퍼브 Y가 갑니다. 그럼 X가 일어날 확률 자 철수가 대표로 뽑히지 못한 상황은 뭐야? 얘가 자유투를 0발이나 1발 맞췄고 3점슛도 0개나 1개를 넣은 거거든. 그럼 일단 먼저 요 PX의 확률 먼저 계산을 해보시면 PX의 확률 자 일단 먼저 얘가 뭘 했어? 자유투에서 0개를 집어넣거나 1개를 집어넣었으니까 선생님 3번의 시도 중에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얼마의 확률로? 2분의 1 확률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또 2분의 1 확률로 3번 실패를 했다. 독립시험으로 가는 거고 자 이렇게 되거나 아니 세 발 중에 한 발밖에 못 넣는 거야. 세 발 중에 한 발 넣습니다. 2분의 1의 확률로 한 발 성공하고 자 2분의 1 확률로 두 번 실패했다. 요것이 바로 뭐야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투에서 실패했을 확률이야.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3점 슛에서 또 그 실패했을 확률을 구해야겠지? 자 3점 슛에서 실패했다? 그럼 3점 슛은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자 세 개 중에 잠시만요. 자 3점 슛과 이거를 각각 성공한 자 선생님 좀 말을 실수한 것 같아. 이러면 될까? 이거는 지금 자유투도 실패하고 그리고 3점 슛도 실패한 확률이잖아. 근데 얘가 당첨되지 못할 대표로 뽑히지 못하는 사건은 뭐냐면 뭐야 자유투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3점 실패하는 거니까 그럼 여사건으로 가는 게 맞겠죠. 여사건 이거를 어떻게 해? PX를 여사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이게 제일 불안하더라고. 끽 돌다가 아이씨 빡쳐요. 힘들어하는 거야 지금. 자 볼게. 그니까 어떻게 해? 자 세 발 중에 성공할 확률을 빼는 거야. 성공할 확률 대표로 뽑힐 확률을 뺄게. 신경 쓰여가지고 씨. 자 보세요. 난 지금부터 얘가 대표로 뽑혔을 확률을 빼서 계산을 할 거야. 세 발 중에 두 발 맞췄어. 2분의 1의 확률로 자유투 두 개 성공하고 2분의 1의 확률로 한번 실패한 거야. 이렇게 되거나 세 발 중에 세 발 성공한 거야. 자 2분의 1의 확률로 세 발 성공하고 2분의 1의 확률로 한 발 실패한 거야. 요게 바로 뭐야? 자유투를 통과할 확률. 그럼 3점 슛도 통과를 해야 돼. 3점 슛도. 자 세 발 중에 두 발 성공했어요. 3분의 1의 확률로 두 발 성공하고 3분의 2의 확률로 한 발 실패했다? 또 세 발 중에 세 발 성공했어요. 뭐야 또?
3분의 1의 확률로 3번 성공하고 3분의 2의 확률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PX가 되는 거예요. PX. 대표로 뽑지 못했을 확률. 근데 분자는 쉽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 X하고 Y 중에 Y가 X에 포함이 돼요. 그잖아? 왜냐면 자유투 한 개랑 3전슛 한 개 하면 자동으로 하는 거니까 철수가 대표 Y란 집합이 X란 집합에 포함이 되고 그럼 그림으로 표현하면 Y란 집합이 X란 집합에 포함되니까 그럼 그 둘에 대한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라는 건 바로 그냥 요거의 확률을 구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분자에 올라가는 것보다 자유투 한 발, 3전슛 한 발 그래서 분자에 올라가는 PX 교집합 Y의 확률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 자유투도 한 발, 3점슛도 한 발. 세 발 중에 한 발 성공했습니다. 2분의 1 확률로 한 발 성공하고요. 2분의 1 확률로 두 발 실패. 3점슛 갑니다. 3점슛 세 개 중에 한 개 성공했다. 3분의 1의 확률로 한 개 성공하고 3분의 2의 확률로 두 개 실패했다. 이거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됐어? 승민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안 가도 돼? 내가 꼽혀서 안 가고 막 그런 거 아니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27번 문제였습니다. 자, 조건방결의 전형적인 문제였고 자, 뒤로 넘어가서 28번 문제. 자, 이것도 잠깐 도깨모.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우리가 애정을 줘야 돼. 애정을 줘야 돼. 이 부분도. 그리고 니네가 아까 내가 뭐 문과들도 좀 무시하는 단어를 해서 그래? 그러면 좀 더 나중에 해도 되겠다 생각하지 마. 알겠지? 그렇게 문과들도 쉽다 하는 거면 굳이 오늘 하지 않고 좀 더 이따 해도 되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뭐 어떻게 뭐 다다음 시간에 시험을 보든 통계적 추정 시험 보면은 뭐 범위 안 들어간 친구들은 내가 강요할 수는 없는데 범위 들어간 친구는 최소한 다 맞았으면 해. 그거? 기회가 공식은 틀리면 이제 진짜 부들부들. 야, 28번 보세요. 아, 그리고 30번은 대략적인 값만 잡아줄 거라 28번, 29번 문제 풀 거야. 자, 28번 문제 보세요. 야, 어느 제과점에서 생산한 식빵. 그 누가 욕할 때 하지 그러잖아. 그 배구 선수가 누가 식빵. 자, 어떤 식빵의 무게가 평균 M의 표준편차 8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게 정규분포 뭘 따른다? 평균 M의 자 표준편차 8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여기서 몇 개를 뽑았어? 식빵을 16개를 뽑았어요. 그럼 원래 분산은 얼마? 64인데 16개를 뽑았으니까 분산이 4가 되고 표준편차는 2가 되고 그래서 그 표본 평균, 식빵 무게 평균은 정규 분포, 평균은 똑같고요. 자,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근데 먼저 M과 A 사이의 관계가 필요했나 봐. 자, 일단 이 확률이 이렇대. 자, 우리 X라고 하는 변수에 관한 확률이니까 X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표준화를 해야 돼. M을 빼고 8로 나눠야 돼. 그지? 표준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운데가 뭐가 돼? 표준화가 돼. 빨간색이야. 표준화가 돼. 그 오른쪽도 M을 빼 그리고 8로 나눠 그 왼쪽도 M을 빼 M 빼면 하나 날라가죠 그리고 8로 나눠 그럼 M 빼기 A에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이제 8이 되고 Z가 4이죠 근데 가만 봤더니 얘랑 어때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니까 그죠?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니까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해? 물론 이제 P가 있었던 건데 그럼 얘를 어떻게 해? P 자 0보다 크거나 갖고 Z가 누구보다 같은데 자, 8분의 A 빼기 M보다, A 빼기 M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에, 자, 두 배가 얼마가 되더라? 0.9554구나, 9544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반으로 접은 거야? Z는 평균이 0이니까, 우함수니까 접은 거죠. 그럼 한번 이로 나눠요. 그 0. 얼마야? 4772. 근데 0.4772가 되는 값이 얼마냐? 2예요, 2.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요거의 값이 2가 되는구나. 일단은 A 빼기 M이 얼마가 되는구나? 요것이 16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까지 확인하게 된 거예요. 결론 낼게. 선생님 궁금해요. 얘가 또 밑에 쓰면 잘 안 보일래나? 자 보세요. 다른 색깔로 써볼게 그러면. 야 궁금하다고. 누가? X 밥 빼기 A 더하기 12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필요하대. 근데 이거는 지금 누구에 관한 확률이야? X바에 관한 확률이야. 그럼 X바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표준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X바에서 M을 빼고 2로 나눠야 표준화가 되는 거야. 그럼 일단 먼저 마이너스 A가 좀 불편해서 마이너스 A 넘겨. 그럼 마이너스 A가 얼마야? 빼기 16에 빼기 M이래? 마이너스 A가? 그래서 여기는 빼기 A 대신에 야 빼기 M에 빼기 16. 그럼 얘랑 하면 마이너스 4. 그럼 x 바 빼기 m은 장착돼 있으니까 4를 양변에 더해주시면 그럼 이 친구는 3대고요. 여기는 x 바 빼기 m이고요.
그럼 4다음에 이 친구는 5고요. 근데 아직까지 표준화가 되지 못했죠. 뭐로 나눠야? 표준 편차인 2로 나눠줘야 표준화가 되겠나요, 이렇게. 표준화. 되겠냐? 자, Z가 1.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자, 2.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뭐 사이 부분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 자, 그래서 뭐에 관한 확률이냐? 아, X바에 관한 확률. X에 관한 확률이잖아. 그 X의 정보를 가지고 표준을 해주시는 거고. X바에 관한 확률 아닙니까? 그 X바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표준해 주시는 거고. 표준화를 무조건 해주시면 돼. 자, 표준화는 뭐냐? 그 변수에 상관없이 그 변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얘를 우리가 바로 표준화의 확률 변수로 하고 Z는 항상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1인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셔요. 자, 29번 볼게. 이게 사실 해설이 거지같이 풀었어. 내가 그래서 되게 쉽게 설명할 테니까 내가 정하는 게 잘 들어야 돼. 이거 알아두면 니네 여러 가지 경우에서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돼. 중복조합의 기술을 내가 지금 전달할 거야. 야, 일단 봐. 1부터 N까지 중에 내가 공 두 개를 선택을 하는데 그 공 두 개가 서로 연속하지 않은 공. 해설 보니까 연속하는 공의 여사건을 뺐더라. 근데 이게 공의 개수가 여러 개가 되면은 여사건과 본사건이 서로 이게 이상해지는 거 알지? 예를 들어 원소가 세 개야. 그럼 요거 원소 세 개가 다 이웃하는 거야? 요거 원소 세 개가 이웃하지 않는 거야? 요게 애매해져. 이 두 가지가 이웃하고 하나가 떨어지는 요게 애매해지기 때문에 이웃하는 경우에서하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원소가 두 개일 때만 여사건의 관계지 그 이상에선 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럼 사실은 뭐 두 개, 세 개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럼 선생님이 N개의 구슬 중에서 야, 문제를 못 풀었다 들어야 돼. N개의 구슬 중에서 두 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내는데 그 두 개의 구슬이 적혀있는 수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 야, 내가 뽑은 공 두 개가 있었어? 그래서 이 뽑은 공 숫자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작은 숫자보다 작은 공의 개수를 X개 이 사이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를 Y개 얘보다 큰 개수를 몇 개? Z개라 할 거야. 근데 전체 공의 개수가 N개였는데 두 개 빠지고 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가 된다? N-2 되는 거 동의하니? 동의하냐? 그럼 원래는 뭐야? 3HN-2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얘랑 얘랑 이웃하지 말라 했으니까 얘는 0 가능하고 얘 0 가능한데 얘는 반드시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럼 원래는 3HN-2개를 살려고 했는데 하나를 담아버렸네? 바구니가 줄어들었네. 그래서 N-3개만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야. 끝이야.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이거 말고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많은데 이거 하고 내가 하나만 더 설명해 줄게. 어차피 이게 거의 맞아. 이게 30번은요. 대형해서 노가다인데 큰 의미는 없어. 그러니까 괜히 틀리게 하려고 작정하고 그냥 그렇게 낸 거고 종목 모의고사에서 내가 볼 때는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야 봐봐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이거 계산 어떡하죠? 얘랑 얘랑 더하면 N인데 하나 뺀댔으니까 N-1씩 뽑던 거 계속 뽑아라. 어 선생님 이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10개 중에 3개 뽑는 거랑 10개 중에 7개 뽑는 거랑 똑같은 거 알지? 얘랑 얘랑 더한 게 앞에 숫자면 변신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얘다 뭐 더하면 이거 되니? 이 더야 되지? 그래서 이 친구는 N-1C2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그 밑에 거 선생님 공 3개를 뽑았어. 근데 3개 공이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그 내가 3개 뽑은 공 3개 순서대로 나열했고 이 안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를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라고 하면 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뭐가 된다? 요거 뭐가 된다? 자 전체 N개인데 3개 빠졌으니까 N-3이 돼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4HN-3을 하고 싶었지? 근데 얘하고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바구니가 두 개 줄어들었지. 줄어들었지. 계산하시면 돼. 넣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자, 근데 내가 뭐 설명하려고 했냐면 니네 혹시 옛날에 이런 거 기억나나 모르겠어. 이거 이해하시면 돼. 야, 니네 예전에 왜 함수 개수 중에 이런 문제 있다? 이거 내가 뭐 지금 설명하는 게 뭐 갑자기 생뚱맞게 설명해서 니네가 좀 뭐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야, 1, 2, 3, 4, 5가 있어. 여기 Y가 있어. 뭐가 있냐면 1, 2, 3, 4, 20이 있어. 20. 근데 니네 이거 알지? 왜 1의 함수값보다 2의 함수값이 크고 어? 3의 함수값이 더 크고 그 다음에 4의 함수값이 더 크고 예를 들어 5의 함수값이 더 크다? 어? 1, 2, 3, 4, 5에 대한 함수값의 순서가 정해졌네? 중복이 불가능하네? 그러면 20개 중에 몇 개를 뽑으면 돼? 5개를 뽑으면 돼. 그러니까 내신에 나오는 기본적인 문제고 근데 눈이부터 어? 눈이부터 어? 그럼 이건 20개 중에 5개를 뽑으면 돼? 같은 걸 뽑을 수 있는 중복을 허락하니까 요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20CH 20CO가 아니라 20HO로 바뀌게 되죠. 기억납니까?
그런데 만약에 얜 는이 있고 얜 는이 없고 이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은 이래. 선생님, 얘랑 얘랑 같은 경우 다른 경우, 얘랑 얘랑 같은 경우 다른 경우에서 네 가지 경우로 나누거나, 아니면 6건을 제거해야 되는데 얘는 6건을 생각하기가 좀 약간 까다롭지.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하면 돼. 자, 봐봐. 1이 선택한 놈, 2가 선택한 놈, 3이 선택한 놈, 4가 선택한 놈, 5가 선택한 놈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죠? 그래서 1이 선택한 거보다 작은 거의 개수 X개. 자, 이 중에 5개가 선택을 받아. 근데 1이 선택한 거보다 작은 공역의 원소 개수 X개. 그 이거 Y개, Z개, W개, A개 비교해. 야, 그러면 20개 중에 선택받은 5개 제외한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더하기 A 더하기 B가 얼마가 돼야 돼? 요것이 15가 돼 주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이 중에 0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만 구별해 주면 돼. 물어볼게. 1하고 2의 함수가 같을 수 있어? 그럼 Y 0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그럼 X 0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가능해? 이거 괜찮아? 자, 물어볼게. 이거 0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얘는 자연수가 돼줘야 돼. Z는 자연수가 돼줘야 돼. 자연수. 너 자연수. W 어때? 0 가능해, 불가능해? 자, 3과 4의 함수가 같을 수 있냐고. 같을 수 있지? 그거 0 가능해. 패스. 자, 4하고 5는 어때? 함수값이 다르죠? 그 이거 0? 불가능해. 너 자연수가 돼야 돼. 그 원래는 몇 개? 6개 중에 15개를 뽑아야 되는데 2개가 자연수잖아, 그지? 그럼 5개 뽑지 말고 2개 빼고 13개를 뽑아주시면 돼. 이렇게 중복잡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복잡을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틈틈이 중간중간 배우면 아, 중복잡이 좋은 거구나. 중복잡으로 가주시는 게 똑같은 문제 풀이도 훨씬 낫다. 이거 외에도 좀 있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아, 리모컨이 고장나가지고 씨. 다 고장났어, 씨. 리모컨도 고장나고 노트북도 고장났고.